보건용 마스크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. 정부가 대대적인 홍보전에 돌입했습니다. 솔선수범의 의미로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면 마스크를 썼습니다. 야당은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이 혼란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. 김현수 기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용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회의장 안으로 들어섭니다.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,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.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했던 엿새 전 국무회의 때 모습과 대조적입니다. 대신 회의 장소를 더 넓은 곳으로 옮겨 참석자들 사이 거리를 멀찌감치 띄웠습니다. 청와대가 앞장서 마스크 사용을 자제하자고 나선 겁니다. 내부 지침도 바꿔 부득이한 경우에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. 청와대를 비롯한 공직사회부터 보건용 마스크가 권장되는 경우 외에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등 솔선수범하여. 그동안 보건용 마스크를 썼던 정세균 국무총리는 면 마스크를 쓰고 현장 점검을 했고 실내 회의 때는 면 마스크를 벗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스크 없이 회의를 했습니다. 야당은 정부의 마스크 정책을 비판했습니다. 국민은 정부의 지침에 따랐을 뿐인데 오락가락 마스크 정책이 국민을 대혼란 속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. 통합당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.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.